정부가 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 지역 5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반환받았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월 9일 반환된 숙소와 학교, 야구장 등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입니다. 이촌역 인근의 13번 게이트와 신용산역 방면의 14번 게이트 쪽입니다. 지난 2월과 5월 반환받은 53만 3000제곱미터에 이번에 반환받은 면적을 합하면 모두 58만 4000제곱미터. 기존에 반환받았던 부지까지 하면 63만 4000제곱미터인데 전체 203만 제곱미터 가운데 30%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 반환기지의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